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단 집단이 한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그 이단, 그러니까 1위 집단이 바로 신천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위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되었나요? 1995년에 예장 합동총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일고의 신학적 가치가 없는 집단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단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면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을 텐데 특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이단적인 요소는 뭐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교주 신격화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내주겠다는 보혜사가 바로 이만이다. 그래서 이만이 보혜사 주장이죠. 두 번째는 구원자, 재림주, 또뭐 만왕의 왕,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핵심 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이첫 번째가 뭐냐면 신천신지 교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만희가 84년 3월 14일 날 만든 신천지란 단체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단체를 신천지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는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입교한 신도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죽지 않아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교리입니다. 당연히 교주 이만희도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만희 교주는 나이가 벌써 85세입니다. 나이도 많고 늙어서 곧 죽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이만희는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 신도들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만 4천 교리입니다. 신천지가 곧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은 계속 뭐 100살, 200살, 300살, 300살 살고, 이제 일반인들은 한 100살 살다 죽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14만 4천 명을 미리 뽑아서, 그 14만 4천 명에게는 제사장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의 최대의 꿈은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실적이 있어야 돼요. 전도, 헌금, 출석. 이런 실적을 쌓아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우선 이제 총등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총회 등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는데 바로 14만 4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숫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800만에 이르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천지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억지 교리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